좀 저기서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씨, 일로 왔네. 여기 있네. 한강에서 이런. 비록, 여기 있잖아, 씨. 큰일이다, 이제.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. 여기 있잖아. 누가 다. 들린다. 비료 먹을. 힘들다. 아, 촉이 떨어졌나, 내가? 아, 미안하다. 오늘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, 내가, 아저씨가.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놨구나.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. 아, 공부 열심히 해야 돼, 응?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, 이렇게. 맨날 이렇게 피곤하게 산다고, 응?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공부가 제일 돈 안 들고 제일 빠르게 성공하는 길이야. 안 그러면 아저씨처럼 빨리 이렇게 땅 파는 걸 하든가 그래야 돼. 일찌감치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.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신용불량도 되고 안 좋아. 이거 고치고 여기 다 메꾸고 화장실에 저거 하나 또 내가 메꾸고요. 화장실도 조금 팠어. 화장실 갔다 일단 찾았으니까. 아, 이거 봐. 아, 풀렸어, 에어컨이. 아, 큰일이다, 이거. 에어컨 자꾸 풀려가지고. 이거 찾는 거. 찾았다. 내가. 고생했다. 찾았으니까. 여기야. 고맙다. 몇 년 전에 뉴스탐지 간 집에서 할머니가 손자한테 그러더라고요.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고. 근데 그 할머니는 내가 이제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다 듣고 있었어요. 뭐 그렇게 뭐 서운하거나 뭐 빡치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뭐 그 손자가 나처럼 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거든요. 그래서 나는 좋게 생각을 했어요. 뭐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은 뭐 양복이고 그냥 아주 폼나는 직업이 되길 바라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. 그 어제 5층 빌라 가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는데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.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들어서 다른 게 아니라. 근데 솔직히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그렇게 못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난 뭐 수재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웬만큼 그래도 공부는 했어요.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저는 일찌감치 실업계를 갔죠. 그냥 인문계 안 가고 담임 선생님이 아 왜 너 인문계 안 가고 실업계 가냐고. 그래서 아 저는 빨리 기술 배워서 돈 벌 거예요. 내가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수학여행 가잖아요. 그게 3학년 때 가느냐 2학년 때 가느냐 헷갈리는데 수학여행을 제가 안 갔어요. 수학여행비를 못 내가지고. 수학여행비가 얼마였을까 그 당시에 한 3만원 했을라나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집이 어려워서 내가 수학여행 안 간다고 그랬죠. 학교에 가서 자습했어요. 수학여행 안 간다고 그래서 집에서 저기 노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나가야 됩니다. 근데 갔더니 한 5명 있더라고요. 이제 수학여행 안 가는 애들이 저 말고도 한 4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.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 다녔고 새벽에 신문 들리고 자전거로 막 이상하게 뉴스탐지가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. 촉이 떨어졌는지 아 에이컨 배가 너무 어려워서요. 아, 풀리는 사고도 많고 하도 사고가 많아가지고 뉴스탐지 일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여기 청춘 뉴스 사장 이사님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배우면 진짜 최고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나.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뭐 이제 할 거 없으면 이제 덤비려고 하는데 아, 뉴스탐지는 진짜 뭐 할 거 없다고 덤빌 만한 일은 아니에요. 진짜 이건 정말 뭐 소위 노가다라고 하지만 아주 머리를 진짜 많이 써야 되고 정말 웬만큼 그리고 똑똑해야 돼요. 정말 머리 나쁜 사람은 하면 안 돼요. 아 너무 머리가 너무 나쁜 사람 웬만큼 머리도 있고
힘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느긋한 일을 해야 돼요. 막 70 넘어가지고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귀도 잘 안 들리면서 막 그 남의 집 막 작살내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요. 내가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막 그냥 무대뽀로 그냥 파가지고 작살내는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요즘 그렇잖아요. 왜 고령이신 분들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하잖아요. 이제 운전하지 마시라고. 그런 것처럼 이런 누수탐지 쪽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. 옛날 방식대로 막 무조건 그냥 촉으로 파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지양해야죠. 연륜이나 이런 거는 내가 인정하는데 누수탐지 쪽은 연륜이나 촉으로만 갖고는 안 돼요. 장비도 필요하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시간 내에 끝내줘야 그 집의 고통을 줄이는 거라고요. 막 맨날 며칠 막 파대고 파재 끼고 막 이 그냥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.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누수탐지를 많이 해야 돼요. 내가 어제 와 너무 5층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을 많이 빼가지고 내가 피곤해서 오늘 일을 아예 전화를 안 받고 일을 안 했어요. 뭐 내일 일도 아직 안 잡았는데 전화 몇 통 받았는데 다 머리 아프네요. 영상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요. 그래서 내일 제대로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. 내가 요즘에 너무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가지고요.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